전시관에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. 그리니의 의도와 화풍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고 관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죠. 작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작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그림, 까치와 호랑이는 누가 그린 것일까요? 18세기 조선에서는 출처 모를 여러 그림들이 그려지고 유통되었습니다. 호랑이 그림, 물고기 그림, 문자 그림에 이르기까지 크기도 제각각, 소재도 제각각인 이 그림들을 그린이는 미성.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이름 모를 화가가 따라 그린 그림이라 하여 속화라고 불리우던 이 그림들은 익살스럽고도 소박한 형태와 파격적인 구성, 대담한 색채를 통해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. 두 번의 전란을 겪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.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나쁜 것을 쫓고 물고기 그림을 통해 합격을 기원하며 단지 배 굶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바라던 조상들의 소원.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믿었던 미상들의 이야기. 악한 것을 물리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한 폭의 그림 속에 그려내었던 미생들의 소망이 지금 우리들의 소망과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이 뮤지엄 속 문화재를 고백하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소윤, 최지승입니다. 저희는 이름 모를 화가들의 그림, 미나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 우리 미나에는 이 땅을 스쳐 지나간 많은 백성들이 그려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저희는 전통 문화를 좋아하는 덕후로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앞으로 영상에서 소개한 작가 미상의 미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관련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. 코로나 시국, 모두가 힘든 요즘에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